남양농협 여성산악회 정기산행 다녀왔습니다. 강원도 철안. 처음에는 잔돗길을 걸으려고 그랬는데 보수 중이라고 그래서 잔돗길은 못 걷고 철원 투어를 했습니다. 은하수교와 고석정과 노동당사와 백마고지 유적지와 비둘기낭 폭포를 투어를 했습니다. 여기는 어디일까요? 여기는 은하수교입니다. 은하수교 가면은 철원이 또 이런 관광지가 있네요. 엄청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은하수교를 한 바퀴 삥 다리를 거는데 여기에 설명도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. 은하수교 시간 통과하는 시간서부터 다 자세히 써 있습니다. 그리고 물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물길이 비가 한바탕 내려서 그런지 엄청도 깨끗하며 그렇습니다. 여기가 한탄강 길인 것 같아요. 꼭 외국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바닷속 같아요. 은하수교 따라서 저희도 구경을 했고요. 점심은 여기 고석정이에요. 고석정에서 점심 도시락 싸간 거는 먹었는데요. 고석정이 은근히 나들이하기 참 좋은 곳으로 변신해 있답니다. 도시락 같은 거 싸가면은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충분히 있고요. 고석정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투어를 했답니다. 여성산악회 투어.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멋있는 풍경서부터 경치서부터 철원군에서 이렇게 시설 관리를 잘 해놨더라고요. 여기는 어디냐 하면요. 여기는 비둘기낭 폭포예요. 비둘기낭.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하면요. 백마고지 유적지예요. 백마고지 유적지. 이렇게 유적지에 옛날에 전쟁터 일어나고 때려 그랬을 때 전쟁터 유적지예요. 폭탄 민통선 맞은 6.25 사변 나고 그랬을 철원 때 여기가 강원도 철원 전쟁터였던 것 민통선 같아요. 그래서 전쟁의 백마고지 흔적 유적지. 저희도 인증샷을 담았고요. 백마고지 유적지 가는 길에 이렇게 태극기가 쭉돼 있답니다.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엄청도 날씨도 좋았고 참 좋았어요. 가끔씩 정기산행 따라서 가면은 이렇게 하루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너무나 좋답니다. 대한민국 만세! 하고 태극기가 쫙돼 있죠. 여기가 백마고지 유적지예요. 그래서 여기서 사진들도 이렇게 인증샷도 찍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증샷도 찍으면서 쉼을 하였답니다. 하늘을 보세요. 꼭 외국에서 바라보는 그런 유적지 같아요. 철원 투어 나름대로 좋았고요. 비늘기낭 폭포 꼭 가보세요. 계단이 있는데 그래도 편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인증샷도 찍으면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성산악회 정기산행 저희도 강원도 투어 다녀왔습니다. 영상 끝.